물이 새거나 잘안 나와도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은 그냥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주시가 오늘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수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땅속에서 수돗물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심하게 낡은 수도 계량기는 이미 제 역할을 못한 지 오래입니다. 수년째 계속된 누수로 실제 사용량의 너댓배에 달하는 수도요금이 나오는 탓에 집주인은 얼마 전부터 아예 빗물을 받아 생활해왔습니다. 원인 점검부터 수리까지 100여만 원에 달하는 비용 탓에 수리는 엄두조차 내지 못했지만 경주시의 현장 수리로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신경 많이 썼죠. 맨날 무쇠 많이 나오고 그래서 걱정 많이 했어요. 근데 너무 좋아요. 건지져서. 수돗물조차 편하게 쓰지 못하는 독거노인과 소년, 소녀가장, 기초생활 수급자를 상대로 경주시가 시작한 찾아가는 수도 서비스입니다. 세계 물의 날을 맞아 개최하던 행사 대신 처음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에 나선 겁니다. 수도꼭지나 샤워기부터 계량기와 배관까지 가정집의 수도시설을 무상으로 점검, 수리하고 수질 검사까지 해줍니다. 경주시에서는 상수도지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수리해 드릴 테니까 어려운 세대에서는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가 비용을 부담하는 수도시설 개선 사업은 올해 경주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